유현이는 아직 봄이 안 나왔고 도성중은 오류과. 니들도 오류과 할 거야 아마.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휘 파트. 어휘 중에서 명사들 모아놓은 것들 먼저 보겠습니다. beef, 소고기죠? 그렇다면 돼지고기는 뭘까요? pork. 그렇죠, pork죠. pork. pork를 잘못해서 fork로 발음하면 이거는 포크니까, 우리 먹을 때 쓰는 도구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뭐 beef든 pork든 전부 다 meat의 한 종류죠. 육류를 meat라고 하고 meat 속에 beef하고 pork가 포함되는 관계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모두 셀 수 없는 명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통 뭐 소고기 한 덩어리, 뭐 돼지고기 한 덩어리, 뭐 고기 한 덩이 할 때 뭐 a piece of라든지 a piece of beef 또는 뭐 덩어리란 뜻의 a loaf of beef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L-O-A-F, loaf, L-O-A-F of 덩어리 뭐 이런 뜻입니다. A loaf of beef, a loaf of pork 뭐 한 덩어리의 소고기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점. 그 다음에 beginner, beginner 하면 초보자를 beginner라고 하고요. 같은 말은 novice가 있습니다. novice. 그 다음에 뭐 반대말은 뭐 베테랑이라든지 veteran이라든지 master 이런 것들이 잘하는 사람, 뭐 master of English, 뭐 beginner of English, novice of English. novice, beginner 같은 말이고요. 뭐 beginner란 단어는 시작하다라는 begin으로부터 왔죠. begin, 시작하다, beginner, 시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comedy, comedy 하면 뭐 희극, 뭐 그러니까 play의 종류입니다. play, 우리가 연극이라고 악과에서 배웠죠. 플레이 종류 중에서 뭐 결말이 행복하게 끝나면 코미디라고 하고요. 그 다음 반대로 뭐 불행하게 끝나면 트레저디라고 합니다. 트레저디, 비극, 코미디, 희극, 뭐 행복하고 웃기고 재밌는 건 코미디, 슬픈 건 트레저디, 플레이의 한 종류다. 아까 전에 미트 속에 비프, 포크가 포함되듯이 플레이 속에 코미디, 트레저디가 포함된 관계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개그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개그맨이라는 표현은 콩글리시입니다. 우리만 쓰는 영어예요. 코미디언이라고 해야 됩니다. 웃기는 사람들, 뭐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들을 개그맨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코미디언이라고 한다는 거. 코미디언 연기자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쿡북, 요리책이죠. 쿡하고 북하고 합쳐진 말이고요. 뭐 그 다음에 쿡북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레시피가 있죠. 레시피가 담겨있는 책들을 보고 쿡북이라고 한다는 거. 오케이, 레시피, 뭐 조리법 레시피라고 하죠. 레시피라는 표현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디저트입니다. 디저트. 디저트는 후식인데 조심해야 될 단어가 그렇죠, 이 단어인데 얘는 여기에 강세가 가면 desert라고 읽고 desert는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강세, 첫 음절에 강세가 있으면 desert라고 읽고 사막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을 때는 desert라고 읽고요. 그 위에 desert라고 읽고 발음이 desert하고 똑같고요. 여기에 강세가 있으면 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desert라고 이렇게 쓰고 d-e-s-e-r-t라고 쓰고 desert라고 읽으면 desert하고 발음이 똑같고 뜻은 버리다, 똑같이 쓰고 desert라고 읽으면 그것은 사막이라는 거, 이런 단어적인 것 발음에 따라서 안녕하세요 조심해야 되고요. desert 사막, desert 버리다, desert 후식, 뭐 스펠링 s가 두 번 있는 게 후식이라는 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dish는 한 접시의 음식을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접시라고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우는데 접시라는 의미 이외에 한 1인분의 음식을 dish라고 한다는 거. 뭐 복수형은 dishes, ESV시겠죠. 그 다음에 fortune teller. fortune teller, 점쟁이를 fortune teller라고 하는데요. fortune이 뭐 운이나 또는 뭐 재산 이런 뜻이 있습니다. fortune. 그 다음에 뭐 fortune으로부터 파생되는 단어를 잠깐 살펴보면 fortun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ortunate 하면 이건 운 좋은 이런 뜻입니다. 운 좋은. fortune, fortunate, fortune teller 이런 파생되는 단어들 잘 알아두시고요. 뭐 fortunately 이렇게 부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fortunately 뭐 e 빼고 ly 붙이면 운 좋게도, luckily
그러니까 fortunate하고 lucky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ucky, fortunate, 운 좋은, luckily, fortunately, 여기 뭐 ly 붙이면 얘는 ily 될 거고 운 좋게도가 되겠죠. 얘는 e 빼고 ly 붙이면 운 좋게도, luckily, fortunately, fortune teller, fortune을 얘기해서 운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점쟁이죠. 그다음에 guest, 손님을 guest라고 하고요. 뭐 반대말은 host죠. 어떤 파티를 개최하는 사람은 호스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파티 같은데 초대받은 사람을 게스트라고 하죠. 게스트 호스트. 그 다음에 뭐 게스트하고 비슷한 말로는 뭐 비지터, 뭐 똑같은 단어는 아닌데 비지터 같은 단어도 게스트처럼 쓸 수 있다는 거. 방문자죠. 비지터, 게스트, 비슷한 의미. 유의어라고 합니다. 유의어, 비슷한 뜻을 가진 유의어, 게스트, 비지터, 그 다음에 호스트. 어떤 파티를 주최하는 사람. 그래서 호스트가 어떤 동사로 쓰이면 행사를 주최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주최자 또는 주최하다, 행사를 열다. 그 다음에 이제 L이 발음 안 납니다. 그래서 half moon이 아니고 half moon이죠. half moon, half moon. 반달입니다. half moon. 그 다음에 full moon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초승달은 eclipse 같은 단어도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clipse, 초승달, half moon, 반달, full moon, 보름달. 뭐 송편이 half moon 모양이다 이런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육과 본문, 육과 진도 어디까지 나갔나요? 어순주의하는 거? 수동태랑 어순주의? 니들은? 아직 오가하고 있어? 본문하고 있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히트. 히트를 여러분 동사로 먼저 만나보죠. 히트, 동사로서는 치다, 때리다인데요. 명사로서 어떤 뭐 빅히트 하면 뭐 대성공을 얘기하죠. 빅히트.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BTS를 키웠죠. 빅히트, 뭐 대성공. 그 다음 honesty. honesty 하면 정직이죠. 정직. honesty. 반대말은 부정직이고요. dishonesty입니다. 부정직, dishonesty. this를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경우고요. 반대말 만드는 경우에 뭐 un, on을 붙이거나 this를 붙이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honesty 명사고요. 그 다음에 honest 하면 형용사.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건 honesty, 뭐 honest, h가 소리 안 나기 때문에 뭐 honesty가 아니고 honesty, honest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ngredient. ingredient, 뭐 아까 cookbook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렇죠. 요리책에 뭐 어떤 요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레시피 속에 써있는 게 ingredient죠. 이런 ingredient, 저런 ingredient, 뭐 필요하다, 뭐 시금치가 필요합니다, 뭐 스피니치가 필요합니다, 뭐 아니면 뭐 onion이 필요합니다. 어떤 요리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ingredient라고 합니다. 조금 뭐 고급스러운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kingdom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kingdom, 왕국이죠, 왕국. 뭐 비슷한 단어로 뭐 empire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empire, empire. 이것도 뭐 황제, 뭐 왕보다 더 높으면 뭐 황제라고 하죠. empire 하면 뭐 황제가 다스린 나라 empire라고 그러고요. 왕이 다스리면 뭐 kingdom이라고 그러고요. 그 외에도 뭐 democracy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떻게 되셨어? 네, 조금씩 안 들었다가 됐다 공작했잖아. 저기요. 그 다음에 meat, 아까 얘기했던 meat 나옵니다. meat,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얘기했죠. 반대로 뭐 vegetable이란 단어가 있죠? vegetable. 뭐야, 다빈이처럼 배 아파서 선생님 늦을 것 같아요 뭐 이러죠. 톡이라도 보내줬는지. 너도 한 번씩 잠들었어요 선생님 이럴 때 있잖아. 초이가 제일 자, 베지터블은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vegetables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meat는 셀 수가 없지만 vegetables은 셀 수 있는 명사니까 vegetables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도 나도 되고 싶어 하는 거죠. official. 요즘 젊은이들 꿈이 official 되는 게 꿈이라는 친구들도 많이 있던데요. 뭐 옛날엔 그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뭐 IMF 이후로, IMF 뭐 대충 뭔지는 알죠 여러분들.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너도 나도 officially 되고 싶어 합니다.
뭐 비슷하게 생긴 단어는 office라는 단어가 있죠. 사무실이란 뜻의 office, 뭐 officer,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뭐 officer라고도 하죠. 사무원을 뭐 이렇게 officer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office라는 명사도 있고요. official, official은 형용사로 쓰이면 뭐 월드컵 official 볼이다 이러면 공식적인 이란 뜻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뭐 공인된 누구나 인정하는 형용사로도 쓰인다는 거. 뭐 88 올림픽의 오피셜 트레이드마크는 뭐였습니까? 호돌이였죠. 그렇죠. 뭐 이런 걸 보고 오피셜 공식적인 인증된 공인된 형용사로도 쓰이고 명사로 쓰는 뭐 이런 것들 뜻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파티. 여러분들 파티 하면 이제 파티만 생각하는데 어떤 뭐 국민의힘 파티, 뭐 더불어민주 파티, 뭐 저스티스 파티, 뭐 정의당 이런 당을 보고도 파티라고 한다는 점. 자, 그리고 먼저 파티 나왔으니까 뭐 일단 뭐 관련된 단어는 policy 같은 단어가 있죠. policy. policy는 정책을 policy라고 합니다. policy. 그러니까 파티마다 policy가 다르죠. 네. 뭐 복지를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것도 policy가 다르고, 뭐 시장 경제를 뭐 좀 더 자유를 줄 것이냐, 기업에게 좀 더 자유를 줄 것이냐, 아니면 기업에게 좀 더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을 물릴 것인가, 이런 것들 정하는 거, 그런 거 어떤 정책에 대한 입장, 이거 policy라고 하고요. 파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밑에 나오네요. policy. 됐습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막 경주마처럼 수업을 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policy. 오케이. 뭐 politics 이런 단어도 있고요. 뭐 politician. 뭐 politician이란 단어도 앞으로 만나게 될 건데 politician 하면 뭐 정치가를 politician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pot이란 단어가 나와요. pot. 뭐 여러 가지 끓이는 거죠. pot. 뭐 좀 이제 좀 보울처럼 생겨서 속이 깊은 거 이런 걸 팟이라고 하고요. 뭐 좀 얕은 건 팬이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프라이팬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좀 얕음악한 건 팬, 좀 깊은 건 팟. 조리할 때 뭐 불에 직접 가열할 수 있는 뭐 팬도 있고 팟도 있고 뭐 스티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리 도구들이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스콜라가 나옵니다. 스콜라. 스콜라 하면 뭐 스쿨하고 뭐 비슷하게 뭐 관계 있는 것 같이 생겼죠? 스쿨, 학교, 교육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뭐 관련된 단어로 스콜라. 학식이 있는 사람, 뭐 와이즈 스콜라, 뭐 현명한 학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스콜라라는 단어는 뭐 그리스 철학자들 스콜라 학파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왔습니다. 뭐 많은 영어와 단어들이 라틴어나 그리스어의 뿌리를 두고 있죠. 그 다음에 seafood 뭐 합쳐진 단어입니다. 바다란 뜻의 sea와 food가 합쳐져서 해산물이 되었겠죠. 뭐 seafood. 뭐 그러니까 뭐 음식 종류가 몇 가지 나옵니다. 아까 육류 미트도 나왔고요. 미트 중에 beef도 있고 pork도 있고 뭐 chicken도 있고 그렇겠죠. 베스터버도 있고요, 씨푸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번트. 뭐 서번트 앞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뭐 오피셜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오피셜은 신하고요, 서번트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뭐 그러니까 남 밑에서 일하는 건 똑같은데 이제 서번트는 좀 더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서번트, 하인, 신하 이런 거. 서번트. 뭐 오피셜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오피셜이라고 하고요. 뭐 직책이 높은 사람들 밑에 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servant라고 한다는 거. 뭐 servant의 반대말은 뭐 것 같아요? 뭐 master 같은 단어가 있겠죠. 주인이라 뜻이죠. servant, master. 반대말 관계고요. 뭐 servant랑 관계 있는 동사로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Service가 있겠죠. serve. 봉사하다. 그 다음에 serve의 명사형, 얘는 동사형이고요. serve, 봉사하다. 그 다음에 명사형이 service죠. 뭐 servant, service, service. 저도 관계에 있는 단어들.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 어떤 한 단어로부터 퍼져나가는 거 파생어라고 하는데 파생어들 많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serve로부터 온 단어인 servant. 봉사하는 사람, 봉사자.
뭐 테이블 테니스가 나옵니다. 테이블 테니스. 테이블 위에서 하는 테니스니까 뭐 같은 말로 핑퐁이 있죠. 핑퐁이라고도 부릅니다. 테이블 테니스, 핑퐁. 뭐 테이블 테니스를 핑퐁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제 어떤 의성어 있죠. 의성어. 의성어를 가지고 명사를 만든 겁니다. 탁구 칠 때는 하는 소리가 핑퐁 이 소리 난다고 해서 테이블 테니스라고도 부르고 핑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터럴. 터럴은 정확한 뜻은 뭐 바다 거북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바다 거북이 터럴. 그러면 육지 거북이를 다 뭐 일컫는 단어도 있습니다. 토르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 굳이 토르터스라는 단어가 있다 정도. 터럴은 sea에 사는 애들, 오션에 사는 애들 turtle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주시고 뭐 페트볼 나오네요. 음식의 종류 명사 쭉 나왔습니다. 그중에 뭐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될 만한 단어는 뭐 tragedy라든지 그 다음에 뭐 데저트 조심해야 될 것도 있었고요. 뭐 fortune teller 그 다음에 뭐 ingredient 뭐 이런 단어 좀 생소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official 이런 단어 좀 어려울 수 있겠고요. 파티가 파티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더불어 파티, 뭐 국민의힘 파티, 저스티스 파티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관련으로서 policy 이긴 있고요. 뭐 scholar, servant 이런 단어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선생님이 뭐 그 육과 냈는 줄 알고 뭐 놀고 있었는데 안 내가지고 뭐 지금 뭐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네. 단어들 하시고요. 오케이. 이렇게 명사들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시하고 어찌 시 alone. alone은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형용사 어찌죠. 부사. 어찌 그렇죠. 부사죠. 부사. 어찌 뭐뭐 하다 혼자서 뭐 I went there alone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alone은 영영풀이에도 나와있지만 뭐냐면 by oneself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by myself 하면 나 혼자서 by himself 하면 그 남자 혼자서 by herself 뭐 그녀 혼자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by 플러스 제기대명사입니다. 원셀프라면서요. 뭐 나는 거기 혼자 갔다. I went there. 이런 거에는 alone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by myself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대로 by 원셀프 쓰면 안 됩니다. 네. I에 맞게 원셀프는 myself. 뭐 he went there by himself. by 원셀프가 alone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not 뭐 L, 보통 이제 부사는 ly 붙은 부사가 많은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형용사는 아니라는 거. alone boy 이런 거 없습니다. 형용사는 어떤 외로운 이란 뜻의 단어가 있겠죠? 외로운은 뭐다? lonely. 그렇죠. lonely겠죠. lonely. 외로운 lonely 혼자서 alone. 그 다음에 뭐 무슨 무슨 풀 붙어서 형용사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colorful이라든지 beautiful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harmful, 뭐 해로운 harmful, 뭐 아름다운 beautiful, 뭐 색깔이 다양한 colorful 뭐 바로 옆 동네 대구에 뭐 표어가 colorful 대구죠. 왜요? 네, 뭐 그렇답니다. 구미는 뭐죠? 구미는 yes, yes. 구미래요. 구미는 yes 구미. 대구는 colorful 대구. 뭐 그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disappointed면 주어가 보통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 사람이죠. 어떤 이디형은 어떤 감정을 느낀다 했죠. 됐습니까? 조심해야. 그러니까 disappointed로부터 뭐 이야기는 시작되죠. 네. disappointed의 뜻은 실망하게 하다. 그렇죠. 실망시키다 라는 뜻이죠. 얘가 실망시키다니까 ing형은 실망시키는 이고요. disappointing인 경우죠. 보통 뭐 the movie was disappointing, so I was disappointed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거고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고 뭐 satisfying, satisfied 뭐 disappointed. disappointed 같은 녀석은 뭐뭐에 실망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be disappointed in, of, at 쓸습니다. be disappointed at 뭐 전치사 at 하고 I am disappointed at the result. 아 잠깐만. I am disappointed with the result군요. 선생님도 이렇게 헷갈립니다. Disappointed with 뭐뭐에 실망하다.
뭐뭐에 실망한 이런 표현인데 disappointed with 뭐 with도 쓰이고 at도 쓰이고 그렇네요. 얘들도 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disappointed at 또는 disappointed with 뭐뭐에 실망하다. 우리가 전에 뭘 배운 적 있냐면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be interested in be satisfied with 이런 것들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be disappointed at be disappointed with 그 다음에 이제 fried란 단어가 여기에 얘도 ed 붙었고 얘도 ed가 붙었다는 얘기는 뭐가 존재한다? fry가 존재한단 말이죠. fry 그럼 fry의 뜻은 그렇죠. 튀기다죠. 튀기다. 그러니까 ed형이니까 튀기는 걸 한 거야? 튀기는 걸 당한 거야? 튀기는 걸 당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disappoint가 disappointed 되면서 실망시키는 걸 당한이란 뜻이니까 fried도 마찬가지. 튀기는 걸 당한, 튀겨진 이 말이죠. fried chicken 많이 쓰이는 거죠. 튀겨진. 뭐 그럼 frying도 있을 겁니다. frying pan 이렇게 많이 쓰이죠. 우리가 보통 후라이팬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게 frying pan입니다. 튀김용 팬을 얘기하는 겁니다. frying pan 뭐 나르는 팬 아닌 건 아시겠죠. flying pan 아니고 frying pan. frying pan에 뭐 이렇게 뭐 에그 같은 거 넣으면 fried egg가 될 거고 그쵸? 뭐 이번에 뭐 추석 때 뭐 fried 된 음식들 많이 드셨죠? 네. 그러니까 뭐 엄마들 보면 아유 이제 뭐 전 냄새 맡기도 싫다 뭐 프라이드 냄새는 맡기도 싫다 많이 드시죠. 아닌가요? 올해는 좀 아닌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imaginary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파생어가 무척 많습니다. 뭐 일단 동사 imagine 그렇죠. imagine이 있죠. 아이고 imagine을 이상하게 쓰고 있네요. imagine의 뜻은 상상하다. 그렇죠. 상상하다겠죠. 네. 그러면 imaginative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뭐 무슨 뜻일까요? imaginative 상상적인 오케이. 상상력이 풍부한 이런 뜻이겠어요. imaginative 그 다음에 imagination도 있겠죠? imagination은 뭐겠어요? 상상 그렇죠. 상상이겠죠 뭐.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생김새를 보고 imagine을 알면 imagination은 추측이 가능합니다. 조심해야 될 건 뭐냐? imaginary도 품사가 형용사고요. imaginative도 형용사인데 둘 다 형용사죠. 그러면 imaginative는 어떨 때 쓰는 거냐? He is very imaginative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imaginative boy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imaginary는 어떨 때 쓰는 거냐? 뭐 dragon, dragons are imaginary animals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용은 어떤 애니멀이다? 상상의 애니멀이다. 됐습니까? 둘 다 형용사인데 쓰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뭐 the boy is imaginary 이러면 그 남자애는 실제 인물이 아니고 뭐다? 상상 속의 인물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걔는 상상력이 풍부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imaginative를 써야 될 상황인데 imaginary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 형용사인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뭐 실제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unreal의 뜻이겠죠? unreal. real이 아닌 됐습니까? 가공의 꾸며낸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indoor 알면 outdoor도 자동으로 나오겠죠. indoor, outdoor 뭐 살짝 예방접종 한 가지만 하면요 indoor가 실내의 란 뜻이니까 품사가 뭡니까? 형용사. 이게 형용사죠. 그쵸?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basketball is an indoor spor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그쵸? 뭐 농구는 뭐 어떤 스포츠다? 실내 스포츠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the sport is indoor 이렇게는 못 써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는 거냐 형용사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형용사 쓰는 방법이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맞죠?
지금처럼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고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비동사랑 합쳐서 어떻다도 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근데 얘는 뭐밖에 안 된다? 명사 수식밖에 안 된단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운동은 실내에서 하는 겁니다 라는 거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The sport is indoor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이걸 나중에 이제 명사를 수식할 때만 쓰이는 형용사. 원래는 다 돼. 뭐 The boy is happy도 되고 The happy boy도 되잖아. 이게 정상적인 형용사란 말이야. 네. 근데 어떤 녀석들은 이렇게 나는 명사를 꾸미기만 할 거야. 난 비동사랑 같이 동사 되긴 싫어.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반대되는 애가 뭐가 있냐면 alive 같은 게 있어요. alive. alive는 무슨 뜻이에요? 살아있는. 그럼 alive fish는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 거꾸로 명사를 수식 못하는 애들이야. 나는 무조건 뭐랑 같이 놀 거야?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랑만 놀 거야 하는 형용사도 있단 말입니다. 보통 이런 애들은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이 많아요. 있습니까? 뭐 네. 시끄러운 allowed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잠이 깬 awaken. 그렇죠. awake. awake. 그렇죠. 잠든 asleep. 이런 애들 전부 다 나는 동사만 될 거야. 난 비동사랑 같이 동사 되기만 할 거야. asleep boy 이런 거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서서히 고등학교가 다가오면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명사를 수식하기만 하는 형용사가 있고 반대로 비동사랑 같이 이형식 문장을 만들기만 하는 동사도 아, 형용사도 있다라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뭐 반대말은 outdoor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 발음이 좀 국가 이름은 뭔데? Italy. Italy인데 Italian 이렇게 얘기하죠. Italian. Italian pizza. 뭐 이탈리아식 피자 이런 얘기겠죠. Italian spaghetti. 뭐 그러니까 얘는 이 나라 말이 있습니까? 이들리에 말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뜻이 몇 가지입니까 얘는? 세 가지. 세 가지죠. 이탈리아의, 이탈리아어, 이탈리아인 이런 뜻이죠. 그 나라 국가에 뭐 그 고유의 언어가 있으면 세 가지 뜻이고요. 고유한 언어가 없으면 뭐 고유한 언어가 없는 단어로는 아메리칸 이런 게 있죠. 미국의, 미국인밖에 안 되고 미국어는 없죠. 얘는 두 가지 뜻, 얘는 이렇게 고유한 그 국가 고유의 언어가 있으면 뭐 세 가지 뜻이 된다라는 거 종종 말씀드렸고요. mainly, mainly의 뜻이 주로야, 주로. 주로. 그러면 뭐 mainly 쓰는 방법은 뭐 이런 식으로 쓸 거고 Korea is mainly Korea is mainly mountainous. 뭔 소릴 것 같아? Korea is mainly mountainous. 한국은 주로 산으로 덮여 있다. 그렇죠. 주로 산악 지역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럼 mainly는 무슨 그 뭘 접을 필요는 없고요. mainly는 무슨 쓸 것 같아요? 어찌시. 그렇죠. 어찌시란 말이죠. 어찌 어떤 주로 산악 지역이 부사라는 점. 그러면 mainly가 부사면 여기서부터 파생된 형용사는 쉽죠. 메인. 형용사는 메인이죠. 메인. 주된 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녀석입니다. 형용사형에다 ly 붙여서 부사 만든 녀석. 메인, mainly. 그 다음에 얘는 같은 말 알아두면 될 것 같네요. 뭐가 있습니까? often. 네? mostly가 있죠. mostly. 주로 mostly. almost는 비교. almost는 무슨 뜻이에요? 거의. 이건 거의란 뜻이죠, 거의. 'I'm almost there. 나 거기 거의 도착했어. 이럴 때 쓰는 거고요. Mostly, mainly, 뭐 이 피자는 주로 밀가루 덩어리다. 뭐 딴 거 안 넣었다. 뭐 이런 거. 주로 어떻다 이런 거 얘기할 때, this pizza is mainly, 뭐 this pizza's, 뭐 또는 뭐 the ingredient of this pizza is mainly flour. 그러면 뭐 딴 거 안 넣었다. 싼 피자다. 밀가루밖에 안 들었다. 뭐 이런 거. 인도어, 아웃도어 뭐 같이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뭐 political 나오네요. political. 정치적인, 정당의 political. policy로부터 나왔죠. 명사형은 아까 봤던 policy고요. 형용사형 political. 그럼 뭐 political 나온 김에 파생어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politics가 있으면 politics.
Politics는 품사가 명사고요. 뜻은 정치 또는 정치학이죠. Politics, 정치, 정치학. Policy, politics, political, political.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곧 무지하게 만나보게 될 politician 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politician politician 뭐 단어를 좀 많이 만나보고 익힌 친구들은 politician의 뜻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politician 무슨 뜻일까요? 정치인. 그렇죠. 정치인이죠. 이런 거 붙으면 왠지 사람 될 것 같지 않나요? politician 정치인이죠. politician politics political 좋습니다. 이렇게 추측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전부 다 policy로부터 나온 퍼져나온 단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가운 단어가 보이네요. recently recently 하고 n 쓰고 뭐 쓸까? n 쓰고 nowadays 다 붙였습니다. nowadays.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갑툭튀 했던 L로 시작하는 lately. 그 다음에 이제 두 단어로 이루어진 these days. 전부 다 최근에 라는 뜻이죠. recently, nowadays, lately, these days. 뭐 lately는 뭐 late하고 아무 관계 없다. 이번 추석 때 안 만났다. 코로나 때문 아니라도 안 만난다. 뭐 이런 것도 얘기했습니다. 자기 혼자 늦은 늦게 하고요. 얘는 최근에 라는 뜻으로 둘이 아무 관계가 없다. 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recently, nowadays, lately, these days. 이것들. 그 다음에 special. 특별한, 뭐 specially 하면 특별하게가 되겠죠. special, specially. 특별한, 특별하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반대말은 뭐가 있습니까? usual. 그렇죠. usual이 있죠. usual. 그러면 usual하고 같은 말 C로 시작하는 Come on. 그 다음에 G로 시작하는 건 여러분도 처음 볼 거고요. 알아두셔야 앞으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General. 네, 전부 일반적인 흔한이라는 뜻입니다. 얘들 됐습니까? 네. Usual, Common, General 은 스페셜의 반대말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traditional 형용사로서 뭐 traditional music 뭐 판소리 is Korean traditional Korean music 이렇게 하죠. 판소리는 전통 한국 음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tradition 하면 뭐 전통이라는 명사형이라는 거 tradition, traditional 뭐 전통적으로 라는 부사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ly 붙이면 되겠죠. traditionally 하면 전통적으로 됐습니까? 네. 오케이. 전통은 이제 뭐 어떤 전통의 영영풀이는 어떤 뭐 practice죠. 네. 그렇죠? practice예요. 연습하더라만 이제 알아두면 안 돼. 알겠습니까? 관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얘가 관습. 그러니까 뭐 practice 연습하더라도 있지만 관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tradition practice. 그러니까 practice라는 단어는 사실은 연습이라는 단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뭔가를 반복적으로 하는 걸 보고 practice라고 한 거예요, 원래는. 그럼 반복적으로 뭔가를 잘하려고 하면 그 연습이 되는 거고요. 반복적으로 뭐 너도 나도 하면 그 관습이 되는 거고. 뭐 한국인이 가진 여러 가지 practice를 보면 뭐 집에 가면 신발을 벗는 practice를 갖고 있고 서로 만났을 때 뭐 인사할 때 뭐 이렇게 bow 하는 shake hands 하지 않죠. 네. shake hands 하면서 인사하는 게 아니고 greeting 하는 게 아니고 bow 하면서 서로 greeting 하는 거 그런 practice를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tradition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콜이 나오면 이제 콜 AB가 등장할 거다 뭐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A를 B라고 부르다 O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가 명사의 경우 콜 AB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이 수동태니까 뭐 be cold 이런 것도 있겠죠. 뭐뭐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불린다 이런 거 됐습니까? 뭐 it is cold 신선로 그건 신선로라고 불린다 이런 거겠죠.
오케이. 뭐 신선로 드셔보셨습니까? 신선로가 뭐예요? 그냥 촌놈들. 보통 뭐 이렇게 뭐 그 뭐 맞선 보는 자리? 아니면 뭐 부모님끼리 상견례 하는 자리? 한정식 집 이런 데 가면 뭐 이렇게 생긴 음식 드라마에서 본 적 있죠? 네. 저 이 팥을 보고 신선로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팥. 여기에 다양한 뭐 음식을 넣어서 쪄서 먹는 거죠. 여기 안에 이제 물 넣는 부분이 있어요. 물 넣는 부분이 있고 김이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스티머의 한 종류입니다. 다양한 베지터블들을 뭐 속하는 전골 요리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네. 이게 신선로이고 여러분 6과 본문에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쿡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에서 뭐 그 중1 올라갈 때 뭐 시험 문제로도 많이 반배치고사에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요리사란 뜻도 있다. 뭐 의외로 ER 붙으면 비교죠. 네. 비교. 쿠커는 네. 무슨 뜻이다? 요리기구. 그렇죠. 보통 ER 붙여서 사람 만드는데 얘는 ER 붙여서 도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긴 신선로라는 아까 봤던 그 조리기구의 이름이 쿠커의 이름이 신선로다. 그 다음에 파생어가 많은 또 다른 단어 인벤트, 인벤션, 뭐 인벤터, 인벤티브 이런 것도 있겠죠? 네. 뭐 very good inventive idea 뭐 이렇게 쓰겠죠. 인벤티브 품사가 뭐겠어요? 인벤티브 형용사. 형용사겠죠. 뭐 딱 생긴 게 뭐 티브 이런 거 보죠.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imaginative 뭐 상상력이 풍부한 imaginary 상상 속의 가상의 실제가 아닌 주의하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offer는 뭐 제공하다 제안하다인데 뭐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give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 offer AB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자, offer AB는 A에게 B를 뭐 제안하다 또는 주다 이런 뜻입니다. offer AB. 자, call AB하고 offer AB하고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offer AB는 몇형식이고 얘는 4형식이고 call AB는 so A is B라고 하니까 얘는 5형식이라는 것도 뭐 4형식, 5형식들이 이 과에 나올 모양입니다. 단어 보고 이제 미리 쭉 알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될 단어인 order가 나오고 있습니다. order. 일단 동사로서는 주문하다. 뭐, may I take you? 뭐, order. Are you ready to order? 이렇게 쓰이기도 하죠. Are you ready to order? 할 때는 동사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may I take your order? 하면 그때 명사로 쓰인 거죠. 주문, 뭐, 명령.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명령. 그러니까 뭐 order가 주문하다 또는 명령하다 라는 동사도 되고요. 명사로서 주문, 명령이란 명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순서란 뜻도 있습니다. 순서. 뭐 alphabetical order 이러면 알파벳 순서. numeric order 하면 뭐 숫자 순서. alphabetical order. 그 다음에 out of order 하면은 order가 들어간 뭐 우리가 알아둬야 될 주요 표현 중에는 out of orde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out of order. 이거 고장난이란 뜻이야. out of order. 그러니까 이거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뭐에서 벗어나 있는 질서된 상태에서 질서 정돈되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이런 뜻이니까 그게 이제 조금 조금씩 변해서 고장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해외여행 나갔는데 밴딩 머신에 out of order 이렇게 써있는데 막 동전 넣고 이러면 안 되겠죠. 네. 밴딩 머신이 그건 뭐예요? 자판기. 그렇죠. 자판기겠죠. 이렇게 뭐 밴딩 머신에 out of order 이렇게 써 있으면 동전 넣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prefer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prefer는 보통 쓰는 방법이 뭐냐면 prefer A to B 이렇게 씁니다. prefer A to B. prefer A to B 하면 B보다 A가 더 좋다 이런 뜻입니다. I prefer this to that. 난 that보다 this가 더 좋아. 그리고 prefer의 영영풀이는 뭐 prefer A to B. prefer A to B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 like A better than B.
B하고 같은 뜻. 그러니까 prefer A to B, like A better than B. A가 더 좋아 B보다. 됐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recommend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Recommend, recommend. 뭐 요즘은 이제 뭐 AI가 recommend 해주는 시대죠? 네. 뭐 예를 들어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내가 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면 이제 이거 보고 저거 본 사람은 저것도 보더라 하면서 넷플릭스에 있는 AI가 자동으로 recommendation을 해주죠. 네. Recommendation 뭘 것 같아요? Recommendation. 추천. 그렇죠, 명사겠죠. 유튜브에 보면 이제 유튜브를 이제 그 유튜브 언어 설정을 한글로 한국어로 하면 뭐 추천, 비추천 이렇게 나오지만 뭐 유튜브 앱의 설정을 영어로 하면 recommend 이렇게 나와요. recommend. 이걸 영어로 recommend라고 한단 말이에요. 추천, 비추천. 됐습니까? recommend 뭐 그다음에 뭐 recommend가 들어가는 어떤 대화 파트에 recommend가 많이 나올 건데요. 뭐 can you recommend me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좀 뭐 추천해 줄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쓰일 겁니다. 부탁할 때 쓰이겠죠. 추천 좀 해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symbolize가 나오네. symbolize. symbolize는 일단 symbolize를 쓰는 방법을 잠깐 보면 뭐 doves가 뭐 한다? symbolize 한다. 무엇을 doves symbolize what? doves는 비둘기들이죠. 그러면 여기는 뭐 peace 하면 되겠죠. doves symbolize peace. 비둘기는 뭐를 상징한다? 평화를 상징한다. 맞습니까? 뭐 그런 걸 보고 은유라고 하죠. 은유. 됐습니까? 네. 직유 이런 것도 있고 은유 이런 것도 있고요. 국어 시간 열심히 하세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국어 쉽다고 고등학교 때 국어 쉽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네. 됐습니까? Doves symbolize peace.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한다. 그 다음에 뭐 symbolize가 있으면 symbol도 있겠죠. 뭐 symbol 많이 만나봤을 거고 symbol은 뭐겠어요? 상징. 상징이겠죠. 그러니까 그럼 symbolic 한번 볼까요? symbolic. 상징적인. 그렇죠. 상징적인이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파생어라는 게 그런 겁니다. symbol을 아니까 symbolic도 추측이 가능하고 symbolize도. 그 다음에 보통 이런 거 붙어 있으면 동사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붙여가지고 동사 되는 거 하나 더 만나보면 이런 것도 있죠. realize. 현실을 직시하다, 깨닫다 이런 뜻이죠. 네. 실현시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실현시키다, 실제화하다, 실제 존재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eyes 이런 거 붙어 있으면 뭐뭐화하다 상징이란 말에다가 eyes 붙이니까 상징이었는데 이러니까 상징화하다. 그러니까 이거 현실 이런 뜻, 현실적인이란 뜻인데 이건 실현시키다, 현실화하다. 그다음에 이제 try. 뭐 try는 뭐 to do냐 아니면 doing이냐 이런 얘기했죠. 뭐 얘들의 뜻이 바뀐다는 게 아니었어요. 얘의 뜻이 달리 바뀐다 했습니다. 둘 다 가질 수 있는데 try to do는 try의 뜻이 열심히 애쓰다. 애쓰다, 노력하다, 땀 뻘뻘 흘리다. Try doing은 시험 삼아 해보다. 라는 뜻으로 try의 뜻이 달라진다. 뭐 그런 게 remember랑 forget도 있었습니다. Remember to do 앞으로 할 일을 기억하고 있다. Remember doing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Forget to do 앞으로 해야 할 것을 있다. Forget doing 했었는데 깜빡했다. 됐습니까? 할머니 저 만난 적 있잖아요. 어? 뭐라고? 너 누구야? Forget meeting 한 거죠, 이건. 네. 나 5시에 수업 가야 되는데. 깜빡하고 TV 자고 있었다. Forget to go to 학원이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깜빡한 거죠. 됐습니까? 아, 맞다. 6과 이거 단어 클래스 카드 숙제 됐어야 되는데. 아, 깜빡했다. Forget to do 한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bite of. bite는 동사로도 쓰이죠? 물다. 그렇죠. 3단 변신? bite, bit, bitten. 그렇죠. bite, bit, bitten. 할 때 입이 만나봤습니다. 됐습니까? 물다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명사로서 한번 문 것. 됐습니까? a bite of. 뭐, a bite of. a bite of는 뭐 의미로는 한 입인데 이게 뭐 약간 비유적으로 a bite of Korean history.
하면 뭐 한국 역사를 한 입 문 건 아니겠죠. A piece of Korean history 이 뜻이에요. 네. 작은 분량을 a bite of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뭔가 음식을 한 입 문 것도 a bite of지만 약간의 이란 뜻의 소량의 뭐 이런 뜻도 a bite of로 쓸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be afraid of 뭐 이건 속숙 of 오는 거 외워야 되죠. be afraid of 뭐뭐를 두려워하다. 몇 시에 마치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be made of. be made of는 이거 여러분들 만난 본 적 있는데? 네. be made of 하고 뭐하고 비교했냐면 be made, be made from 하고 같이 만나봤어요. 뭐 이런 거 구분하기 귀찮으면 be made with를 써도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중등부에서 be made of하고 be made from을 구분할 것을 교육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분해보면 뭐 be made of는 어떻게 쓴다 라고 얘기했었냐면은 뭐 아까 뭐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be made from은 뭐 이렇게 쓰겠네요. 아, 이것보다는 이게 좀 더 마음에 와닿겠다. 이 문장을 보면은 뭐 좀 be made of하고 be made from이 뭐가 다른지 감이 와야 되는데. 네. 감이 왔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be made of는 어떨 때 쓴다? 이제 of 뒤에 재료가 오는데 그게 of나 from 뒤에 똑같이 재료가 오는데 물질적 변화가 일어난 물리적 변화면 of, 화학적 변화면 from이라 했습니다. 아, 화학적 변화 맞습니다. 물리적 변화는 뭐만 바뀌는 거 보고 얘기했죠, 그냥? 형태. 그렇죠. 형태나 모양만 바뀌는 거. 됐습니까? 나무로 다리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만들고 났더니 그게 더 이상 나무가 아니고 갑자기 뭐 강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됐습니까? 나무 그대로 나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물리적 변화, 형태만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뭐, wine is made from grapes. 포도주는 뭐로부터 만들어진다? 포도로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다. 그렇죠. 포도 먹고 취합니까? 아니요. 알코올 성분이? 근데 알코올 성분이 있어요. 있죠. 화학적 변화가 생겼잖아요. 네. 됐습니까? 아, 포도가 더 이상 포도가 아닌 걸로 바뀌었죠. 오케이, 이런 걸 보고 be made from을 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게 만나본 적이 있었던 녀석들. 그 다음에 뭐 by oneself 나오네요. by oneself는 alon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alone. I went there by myself. I went there alone. But come from. Come from은 보통 이제 오리진을 얘기할 때 씁니다. 됐습니까? 오리진. 뭐 오리진 또 쓰면 또 따라 쓸라. 됐습니까? 근원, 출처를 얘기하죠. 오리진. 뭐 app 뭐 성경에 따르면 apples an apple is the origin of humans sin 이래죠. 인간의 모든 죄의 근원이 사과다. 왜요? 사과를 먹음으로써 뭘 구분할 수 있게 됐다? good과 evil을 구분할 수 있게 됐죠. good과 evil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 순간부터 인간들이 뭘 짓기 시작했다? 죄를 짓기 시작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좋고 나쁜지를 판단하지 못, 아예 좋고 나쁜을 몰라. 네. 그럼 그냥 본능대로 살겠죠. 네. 그러면 좋고 나쁜 것도 없어. 네. 됐습니까? 나쁜 짓도 없고 착한 짓도 없어. 네. 근데 아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하는 순간부터 죄를 짓기 시작했대요. 아. 됐습니까? 철학적인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철학적이네. 됐습니까? 그럼 dive into 뭐뭐로 뛰어들던데요. 보통 뭐 dive into the water 하면 실제적으로 물 속으로 뛰어드는 거지만 뭐 let's dive into Korean history 이러면 뭐 뭘 한번 깊게 파보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뭐뭐에 한번 뛰어들어 봅시다. 꼭 묻고 into the water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Let's dive into science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과학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뜻으로 쓸 수 있고요.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In harmony. In harmony는 뭐 부사 또는 형용사로 쓰입니다. 조화를 이루어. In이 있으니까 harmony. harmony라는 단어의 품사는 뭐겠어요? 명사. 당연히 명사겠죠. 그렇습니까? In harmony는 뭐 harmonious라든지 harmoniously 이런 단어로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harmonious 품사가 뭐겠어요? harmonious 형용사. 형용사겠죠. 됐습니까? 조화를 이루고 있는 harmoniously 조화를 이루어. 그 다음에 in the shape of 뭐 in the shape of star 이렇게 쓰겠죠? 네. 뭐 별 모양으로. 됐습니까? In the shape of half moon 반달 모양으로. 그렇죠. 반달 모양으로. 그 다음에 shape 대신 쓸 수 있는 건 form이 있죠. form. from 아닙니다. form. 형태, 모양이란 뜻이죠. form. in the form of, in the shape of. 똥 form 잡지 마. 이런 얘기 하죠. 똥의 형태를 만들고 있지 말아라. 이런 얘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n sale 하면 cannot, 뭐, 아, 일단 같은 단어는 아닌데 뭐랑 관련어?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하고 관련이 있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디스카운트의 뜻은 할인하다. 그렇죠. 할인하다 이런 뜻이죠. 또는 할인. 동사 또는 명사입니다. on sale은 형용사고요. 뭐 the shoes are on sale. 그리고 이제 여기에 비교해서 알아둬야 될 건 in sale 이란 표현입니다. in sale. in sale은 무슨 뜻이냐? 판매하는 이란 뜻입니다. 판매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우리 집 초인종을 막 누르면서 집 구경 좀 해야 될까요? 이랬는데 My house is not in sale. 이렇게 하겠죠.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비매품입니다. 안 팔아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in sale은 판매하는 판매하지 않는이고요. 판매는 하는데 in sale인데 거기에 price를 낮춰주면 그땐 뭐라고 한다? on sale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비교 in sale은 판매를 하는 이란 뜻이고요. not in sale 하면 판매용이 아닙니다. it is not in sale. 뭐 가끔 이제 가끔 뭐 마트에 갔는데 뭐 뭘 좀 바빠가지고 아무거나 훅 집어 갖고 왔어. 그쵸? 네. 근데 이제 계산하려고 봤더니 아유 뭐 이거 비매품이에요. 이거 비매품 아니면 뭐 전시용입니다. 뭐 테스터용입니다. not in sale 이란 말이에요. not in sale 파는 게 아닙니다 이 뜻이고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에이씨 한 10%만 깎아주세요 라는 표현은 on sale. Can you 뭐 can I get this 뭐 this 물건 this product on sale? 뭐 할인해서 받을 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 discount. Can I get a discount?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아 슬슬 이런 게 이제 나오는군요. On the other hand 같은 애들이 나옵니다.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hand는 앞에 뒤에 예를 들어서 뭐 on the other hand 앞에 뭐 그 녀석은 얼굴이 커요. On the other hand, 저 녀석은 얼굴이 작아요.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죠? 어제는 추웠어요. 그럼 on the other hand 다음에 오늘은 따뜻해요. 따뜻해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됐습니까? 네. 이런 얘기 왜 하느냐? 자꾸 on the other hand 어디 들어가냐고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on the other hand 어디 가는지 알고 싶으면 제발 여기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여기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여기랑 다 봐야 되는 거야. 네. 됐습니까? 뭐 이런 게 슬슬 나오면 이제 뭐도 나오기 시작하느냐. 일단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거 however 이런 거 뭐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however도 좀 비슷하죠. 네. 그렇죠? 뭐 휴대폰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however 휴대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뭐 우리 문제입니다.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일 때 however 들어가면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미 만나본 것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혹시 moreover 가볼 것 같아요. moreover 그러나 moreover, more에 over 붙였으니까 게다가 더군다나 이런 뜻이죠. 뭐 이건 지금 적을 필요 없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한꺼번에 할 거예요. moreover는 어떨 때 쓰는 거냐? 오늘 날씨가 추워요. moreover 뒤에 뭐가 올까? 눈까지 내렸어요. 뭐 이런 거.
게다가 눈도 내렸어요. 추워요. 게다가 눈도 내렸어요. 이런 분위기랑 more가 잘 어울리는 거죠. 네, 시험 문제 이 자리에 on the other hand가 어울리느냐, however가 어울리느냐, moreover가 어울리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봐요. 됐습니까? 네. 중학교 때는 이 문제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됐습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생전 처음 보는 거에다가 중간에 비워놓고 뭐 들어가길래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잘 알아둬야 되겠죠. 국어 이제 해석이 되면 국어 문제라 했습니다. 영어는 국어를 잘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뭐 국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라.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죠. 책 열심히 읽는다고 국어가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읽고 나서 이 사람이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 건가 이런 걸 자꾸 생각한다든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기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 아무래도 이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추리소설을 좀 읽으면서 아 범인이 누울 것 같아. 뭐 자꾸 생각한다든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자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 왜 할까?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갑자기 뭐 어떤 물건을 서랍에 갑자기 이렇게 뭐 집어넣는 행동을 그냥 뭐 넣는 거 그냥 뭐 별것도 아닌데 갑자기 자세히 보여줘. 그러면 저 USB를 저기다 넣는 걸 왜 갑자기 보여줄까? 뭐 나중에 뭐 뒤에 힌트가 뭐 그거 찾아서 이제 사람들 막 총 쏘고 막 서로 죽이고 막 이러죠 막. 없어졌다 막 이러고 내가 봤는데 막 이러면서 문맥 속에 어떤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뭘까라는 걸 추측하는 이런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꼭 책을 읽는 게 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이나 샴푸의 사용설명서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것도 열심히 읽어보세요. 알겠습니까? 어떤 제품을 샀다 그러면 뭐 사용시 주의사항 이런 거 읽는 거 이런 것도 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세탁기를 구입했는데 뭐 설명서를 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뭐 그 잘 흔들리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세요 이랬어.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잘 뭐 흔들흔들하는 뭐 이런 핫한 널빤지 위에다가 세탁기 설치하면 어떻게 하겠어. 이 흔들흔들하다가 나중에 이게 부서지겠죠. 네. 그렇죠? 뭐 당연한 거 그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팀 기구가 뭐 스팀 다리미를 샀는데 한 번씩 얘를 청소를 해줘야 된대. 왜 청소를 해줘야 될까? 물 넣는 주입구 가열되는 부분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자꾸 청소해줘야 돼. 왜 청소해줘야 될까? 그렇죠. 네. 우리 수돗물은 100% 물이 아니잖아. 네.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녹아있죠. 얘가 자꾸 가열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고체 성분이었던 것들, 물 속에 녹아있던 게 딱딱하게 굳겠죠. 돌처럼 딱딱하게 굳는단 말이야. 그러면 가열되는 부분을 둘러싸고 있어. 얘도 둘러붙어갖고. 그러면 가열이 점점 안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씩 청소해주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왜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걸까? 아, 수돗물이 100% 물만 H2O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뭐 염화 칼슘이라든지 소량의 여러 가지 뭐 금속 같은 게 녹아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청소를 해줘야 되겠구나. 됐습니까? 네. 자,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단어를 좀 더 깊게 파보겠답니다. 일단 요리와 관련된 어떤 표현들, 뭐 appetizer가 나오네요. appetizer 전체가 아니고 전체죠. 그래서 식욕을 돋게 하는 걸 appetizer라고 하고 그러면 appetizer가 있으면 appetite도 있겠죠. 그래서 appetize 품사가 뭐겠어요? 동사겠죠. 그렇죠. 그러면 appetize의 뜻은 식욕을 돋게 하다 이런 뜻이겠죠. 입맛 돌게 하다라는 뜻이겠죠. appetizer. 그러면 appetite는 뭘까요? appetite 얘는 명사인데요. 너무 다 아는 얘기만 했어. 식욕이겠죠 뭐. 아. 됐습니까? 오케이. appreciate는 뭐였더라? 감사하다, 감상하다, 진가라라보다. 조심해야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메인디 나왔었고 이제 메인 디시 그러니까 에피타이저 먹고 나서 메인 디시 먹고 메인 디시 먹으면서 아 이걸로 좀 부족할 것 같으면 사이드
사이드 디쉬 먹고 다 먹고 나서 디저트 먹고. 이게 풀 코스죠. 이렇게 먹는 걸 보고. 네. 풀 코스 요리. 에피타이저 나오고 메인 디쉬랑 사이드 디쉬 나오고 뭐 디저트 나오는 거. 뭐 보통 이제 뭐 써는 집에 가면 에피타이저로 보통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빵 같은 거 나오잖아요. 아웃백 가면 빵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입맛 돌게 한 다음에 메인 디쉬로서 뭐 스테이크랑 뭐 습 같은 거 하나 나온다든지. 그렇죠? 네. 뭐 나오죠. 뭐 스파게티 뭐 한 피자집에서 피자랑 뭐 스파게티 나온다든지 사이드 디쉬 스파게티 나온다든지. 다 먹고 나서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커피 마시면서 디저트 하고요. 이거 풀 코스 밑에 나오네요. 풀 코스. 그다음에 이제 사이드 오더 하면은 뭐 뭔가를 에디셔널하게 추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이드 오더 추가 주문. 뭐 is that all 이런 식으로 주문 받는 사람이 얘기하겠죠. is that all 뭐 what else 이렇게 묻겠죠. 네. 뭐, 딴 건요. 그게 다예요. 뭐 is that all what else 이런데 뭐 거기에 뭐 뭔가 더 달라 그러면 그게 사이드 오더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뭐 이외에도 뭐 ingredient 이런 단어 나왔습니다. ingredient 재료. 그 다음에 이제 뭐 재료와 ingredient와 관련된 거 이게 전부 다 어디 속한다? ingredient에 속하는 거죠. meat도 있고 seafood, vegetable 이런 것들이 있다. Okay, pork, beef, chicken 뭐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다인가? 아니요. dog. dog? dog. dog. dog도 있고 뭐 그렇죠. 그 말고 뭐 앞으로는 뭐 버그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약간 극혐. 약간 극혐입니까? 왜 고기 육류에 들어가요? 버그도 밑 아니에요? 아니 단백질 공급원이잖아. 아닌가? 뺄까요? 맛없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씨푸드. 씨푸드 중에도 뭐 이런 것들은 뭐 그 단백질이죠. 슈림프, 스퀴드. 그 다음에 뭐 클램, 크랩 같은 것들. 오케이, 스퀴드. 뭐 you are a squid 이러면서 친구들끼리 서로 칭찬해 주면 되겠죠? Your face looks like a squid.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뭐 독서실 같은 데 갔는데 여기는 뭐 양어장인지 알았다. 그렇죠? 뭐, 스퀴드만 살고 있다. 뭐 스퀴드 양식장이다. 뭐. 됐습니까? 네. 뭐 서로 뭐 남자애들 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여자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쌍방간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crab 있고요. vegetable, cucumber, carrot, onion, 뭐 lettuce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상추를 lettuce, 상추 배추를 lettuce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 뭐 cucumber도 있고 뭐 spinach 이런 것도 있어요. spinach 시금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거드입니다. be afraid of 뭐뭐를 두려워하다. 이미 많이 만나봐서 알 거고요. her daughter is afraid of every dog 모든 개를 다 두려워한다. By oneself는 언론하고 갔다겠고요. Dave is eating lunch by himself. alone. 혼자 점심 먹고 있다. 뭐 이런 거 죽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네. 전 잘하는데. Be made from. 뭐 이런 게 나오네요. This chair is made of plastic. 선생님, 플라스틱은 화학 물질 아닙니까? 아니. 물론 이걸 만들 때는 만약에 뭐 이런 표현이다. 그러면 plastic is made of oil.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아이고 이건 오브가 아니고 from 써야 되겠죠. 그렇죠? 뭐 석유에서 석유를 재료로 플라스틱 만들고 화학 변화고 됐습니까? 네. 뭐 이 의자는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는데 뭐 이 뭐 하나 뗐어. 이렇게 뭐 팔걸이를 뗐어. 플라스틱 아닌 게 됩니까? 아니요. 여전히 플라스틱이잖아요. 모양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브 쓰는 게 맞고요. 형태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on sale. 아, 아까 전에 뭐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는데 full sale인데 in sale이라고 그랬는데 full sale입니다. 아. 미안. full sale.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어. 이게 아닌데. 작년에 이렇게 내가 안 가르친 것 같은데. full sale. 미안합니다. full sale. 네. Not for sale. 어떤 사람이 뭐 천인점 누르면서 아 집 구경 좀 왔어요. Not for sale. 판매용이 아닙니다. 비매품입니다. 안 팔아요. 50억 드릴게요. 오케이. 구경하세요. I bought this backpack on sale. 어, 할인할 때 샀다. 아까 in sale이 아니고 for sale입니다. 어쨌든 in sale. 입에 안 붙더라. For sale. Not for sale. 역시 입이 기억해야 되는데 안 쓰다 보니까 까먹었네요.
자, 그 다음에 단어 팝 퀴즈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풀고, 잠시 후에 바로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크하고 메이트하고 딱 띄워놨으면 어떤 관계예요? 그 재료랑 이제 그 썩어먹는다고. 그렇죠, 이런 관계죠, 이런 관계. 네. 이외에도 뭐 비프라든지 또? 그렇죠. 치킨. 치킨이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네. 어니언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베지터블. 그렇죠. 베게테이블에 들어가겠죠. 베지터블. 그러니까 뭐 이외에도 어니언 이외에도 뭐 좀 좀 뭐 침착하면 캣. 응. 그렇죠. 큐컴버죠. 왜요? 침착. Cucumber. As cool as a cucumber 했잖아요. 그래서 뭐 오이만큼 침착한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매운 것도 있네요. 매운 거. 그렇죠. 페퍼, 핫 페퍼 이런 것들. 페퍼 이런 것들이 베지터블 들어가겠죠. 뭐 어니언, 뭐 레터스, 스피너치, 어니언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자, 그다음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실크가 뭐예요? 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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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중에서 비단이죠. 비단. 누에고치가 만든 천이죠. 오케이, 그러면 this scarf 가볼까요? This scarf is made of silk. 물리적으로 비단이 뭐 비단이 아닌 게 되는 거 아니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목걸이, 이 목도리는 참 목걸이가 아니고 목도리는 비단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거 가볼까요? The children were afraid of the dark. 그렇죠. 아이들이 어두움을 무서워했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다음에 영영풀이 something sweet that you eat at the end of a meal 하고 있네요. Eat that 뭐한 놈일까요? 그 겉 만든 어떤 시 시작이죠. 그래서 something, 그러니까 지금 이제 something sweet, sweet something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어떤 거, 달콤한 어떤 거. 선행사가 something입니다. 선행사가 something이라,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되시죠? 네. 선행사가 something이라는 얘기 분명히 했어. 네. 그럼 that 대신에 which 돼, 안 돼?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선행사가 something, nothing, anything, the best, the first. 이런 것들 꾸밈을 받으면 선행사가 특별하다 했죠? 네. 그러니까 위치는 안 되고 생략돼, 안 돼? 안 돼요. 뒤에 you it 보이죠? 네. 근데 무슨 격이야? 목적. 그러니까 생략은 가능하죠. Something sweet you eat. 네가 먹는 달콤한 어떤 것.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이 at the end of a meal로 붙어있죠? 언제? 식사의 끝에. At the end of a meal, 식사의 끝에. 그러면 단어가 뭐다? Dessert. 그렇죠, dessert죠. S 또 하나 빼서 사막 버리다 만들지 마시고요. 네. D-S-S-E-R-T, dessert. Something sweet that you eat at the end of a meal. 식사 후에 you가 eat하는 sweet한 something, 달콤한 뭔가. 그 다음에 a political organization whose members have similar aims and beliefs. Organization이 뭘까? Political은 아까 나왔는데 Political이 뭐였더라? Politician, Policy, Political. 정치적인이죠? 네. Political. Organization. 뭐 Organization 뭐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이 뭘까요? 세계보건복지기구 됐습니까? 네. 기구, 기관이라는 뜻이죠. 세계보건협의회를 WHO라고 그러죠. 요새 뭐 WHO 이름이 뉴스에 많이 나오죠. 네. 그렇죠? 코비드 이런 것들, 팬데믹 선언할 거냐 말 거냐 전부 다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이 하는 일이니까. Who's 또 이거네요. 무슨 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됐습니까? Who's member?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뒤에
뒤에 명사가 그렇죠, 명사가 온다는 점이었죠. Members have similar aims and beliefs. Similar가 뭐예요? Similar. 비슷한. 비슷한이죠. 반대말은? Different. 그렇죠, different. Various. Aim이 뭘까? Aim. 그 목표? 그렇죠, 목표죠, 목표. 뭐 그 총 쏘는 게임 하는 애들 나 aim이 안 좋아. 조준이 안 좋단 얘기죠. 네. 많이 들어봤죠. 기현이 많이 들어봤지. 너 aim 좋아? 왜 저래? 친구들이 야 너 aim 개구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나 봐요. 졸라 못하네. 그것도 못 맞추냐. aim 개구려 막 이런. beliefs 뭘까요? 믿음. 그렇죠. 신념이죠. 신념. 믿음. 신념. 보통 후로 끝나는 건 부즈 하지 않나요? 그쵸. 근데 얘는 왜 안 할까? 해볼까? believes. 동사에 3인칭 단수형 같잖아. 아~ 그래서 이렇게 안 해요. believes. 후로 끝나는 건 원래는 부즈 하는 게 맞는데 얘는 안 합니다. 네. 됐습니까? 신념들, beliefs. 됐습니까? 네. 그러면 답은 뭐겠어요? 파티. 그렇죠, 파티겠죠. 어? 이게 파티라고? 무슨 뜻의 파티? 그렇죠, 정당이라는 뜻이죠. 그럼 해석해보면 정치적 기관이에요. political organization. organization은 어떤 organization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습니까? 비슷한 목표와 비슷한 신념들을.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리고 누구? party, 정당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어휘들 쭉 살펴 딥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화 파트로 넘어갈까? 넘어갑시다. 자, 이거의 주요 표현 뭐가 나오냐. 일단 선호하는 게 뭡니까? 더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하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가 존재할 수 있다? 선택의 문이 존재하겠죠. 있습니까? A랑 B 중에 뭐가 더 좋아? Which do you like better? A or B? 이런 거 만나본 적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또는 뭐 Do you like ice cream or 뭐 coffee?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런 거였죠. 거기서 이제 prefer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prefer. 더 좋아하다라는 뜻의 prefer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부터 아까 recommend 나왔잖아요. 그쵸? recommend 나왔으니까 써먹으란 말이죠. 뭐 can you recommend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could you recommend 부탁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 몇 종 세트였더라?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4종 세트죠. 그렇습니까? 상대방한테 부탁 can you recommend 뭐 a book for me?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일단 선호하는 거 묻고 답하기.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선호하는 것을 물을 땐 Do you prefer A or B? 또는 Do you like A or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like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넌 A가 좋아, B가 좋아. 그럼 둘 다 좋다고 만약에 얘기했으면 어느 게 더 좋니? 라고 할 때는 like 대신에 prefer를 쓰면 되겠죠. Do you like A or B? Do you prefer A or B? A가 더 좋니? B가 더 좋니? 뭐 여러분들 뭐 제일 먼저 말 떼고 나면 제일 많이 들어본 게 이거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A 자리에 뭐 들어가고? 아빠가 mom 좋아. 들어가고 여기에 dad 들어가고 Do you prefer mom or dad? 이런 식으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선호하는 거 묻는 거죠. 네. 또는 Which do you prefer mom or dad? 어느 쪽이 더 좋냐? 엄마냐 아빠냐? 왜 자꾸 묻는지 모르겠어. 참 되게 곤란한 질문 자꾸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엄마가 좋다 그러면 아빠가 아끼니까 그렇다 그러면 엄마가 삐질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약간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보통 누가 좋다고 하는 게 좋습니까? 둘 다 좋아요. 왜 이럽니까? 약간 우유부단한데? 그래도 정해봐 막 이러잖아 그러면. 아 어? 진짜 그래요? 어? 그래도 누가 좋다고 얘기해봐 막 그러면. 그럼 엄마가 좋다고 해야죠 뭐. 아닌가요? 그렇잖아. 네. 엄마한테 잘 부르는 게 낫잖아. 아빠는 좀 이제 여러분들 나이 좀 되면 이제 잘 얼굴 볼 일도 잘 없고 그쵸? 안 그래요? 뭐 아빠랑 같이 뭐 시간 많이 보냅니까? 없잖아 그치? 아빠랑 시간 많이 보내요? 그렇죠. 슬픈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보내세요. 아빠도 다 삐지고 잘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갑자기 오늘 집에 와갖고 막 초이가 아빠 다 어깨 좀 물러 드릴까요? 막 이러면 왜 얼마 필요해?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선호하는 거 묻고 답할 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I prefer mom 이러죠. 아, 엄마가 좋아. 같은 표현은 Do you like 뭐 mom better than dad? 이런 식으로 너는 아빠보다 엄마가 더 좋니? 이 말이겠죠. 여기에 이제 better나 more 같은 게 온단 말입니다. better나 또는 more. Do you like tennis better than soccer? 근데 가끔 보면 이제 A하고 B는 같은 급의 것이 와야 되겠죠. 뭐 이렇게 물어보진 않을 거야. Do you like soccer better than ice cream? Like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하잖아. 네. 그렇죠. 그다음 여기 soccer 나왔으면 A자에 soccer 나왔으면 여기에 뭐 basketball이나 baseball이나 이렇게 나와야지. 됐습니까? 뭐 여기에 뭐 아이스크림 나왔는데 갑자기 여기 soccer 넣고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여러분들 잘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좀 되게 복잡한 것들 이게 더 나쁜 짓인 것 같아 저게 더 나쁜 짓인 것 같아 이런 거 막 잘 생각해서 투표해야 되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얘랑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자기가 산 집에 가격이 올라가게 하는 이런 행동하고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어떤 집을 하나 갖고 있어. 네. 서울에 집을 이제 뭐야 그 주택 관련된 법을 바꿔갖고 그 집이 갑자기 막 뭐 한 달 새 막 20억 30억이 되게 만들었는 A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파가지고 뭐 군대에 있는 아들인데 아파가지고 뭐 휴가를 나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해가지고 뭐 휴가를 좀 더 길게 만들었어. 뭐 이거 두 개 비교 대상이 됩니까? 네. 아니요. 똑같은 건가요? 아니요. 아니 뭐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교를 이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에 내 말을 알겠습니까? 어쨌든 같은 급의 것을 비교해야 된다. 뭔가 더 선호하는 거 물어볼 때 뭐 음식이면 음식, 뭐 스포츠면 스포츠, 색깔이면 색깔 이런 식으로 같은 급의 거. 여기 보면 서머랑 엄마야? 뭐 비교. 서머랑 윈터랑 비교하고 있잖아요. Do you prefer summer or winter? 둘 다 뭐의 일종입니까? 그렇죠. 둘 다 시즌인 거죠. 뭐 시즌끼리 비교하는 거죠. 계절 중에 뭐 너는 여름이 좋냐 아니면 윈터가 좋냐. I prefer summer to winter 라고 한 거죠. 아까 prefer A to B 하면 A가 더 좋아 B보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I prefer summer to winter. then을 안 씁니다. 얘는 맞습니다. 뭐 then을 써도 돼요. 그럼 to도 쓸 수 있습니다. I prefer summer then winter 이렇게 해도 되지만 prefer A to B 라는 표현도 있다라는 거. A가 더 좋다 B보다.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인 거 이거고요. 이제 뭐 중요 표현들 한번 살펴보면 뭐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니? Which do you like better? 할 수도 있단 말이죠. Which do you like better? Which do you like better? 안 보이네. Which do you like better? 불고기 or 비빔밥? 둘 다 food죠? 불고기가 더 좋냐? 아니면 비빔밥이 더 좋냐? Do you prefer baseball or soccer? 뭐 I prefer soccer. Do you like spaghetti better than? Like A better than 이란 얘기 했죠 아까 전에. Like A better than으로 Do you prefer A or B는? 그러니까 이 표현하고 똑같은 게 Do you prefer spaghetti or pizza? 그러니까 서로 바꿨을 줄도 알아야 되는 말이죠. Do you prefer spaghetti or pizza? 너는 스파게티가 좋니? 아니면 피자가 좋니? 물론 해석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은 가능하다. 너 no, I like pizza better than spaghetti. 스파게티. 나는 피자가 스파게티보다 더 좋아. 피자를 더 좋아해. I prefer pizz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팝퀴즈 바로 풀어볼까요? 네. 오케이. Math, Science 둘 다 뭐의 일종? 과목. 영어로 그렇죠. Subject죠. 서로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 더 좋냐 아니면 과학이 더 좋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완성시키면 Do you prefer math or science? 그랬더니 I prefer math. 나는 과학보다는 수학이 더 좋다. 맞습니까? OK.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추천 부탁할 때 뭐뭐 좀 부탁해 주실게. Can you recommend a book for me?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뭐 나를 위해서란 말 붙이고 싶으면 뭐 Can you recommend, could you recommend a for me? 이런 말을 붙였을 수가 있다라는 거. 누구누구를 위해서 추천해 줄 수 있겠니니까 for가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죠. Okay, could you recommend a 뭐, comedy movie for me? 뭐, 웃긴 영화 하나 좀 추천해 줄 수 있겠니? 뭐. 그 다음에 뭐 I would recommend, 나는 뭐 recommend 하고 싶다. 뭐, you should watch this movie. Why don't you watch this movie? How about watching this movie? 이 영화 보는 게 어때? 이렇게 추천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날 책 좀 추천해 달라고 뭐라 그랬더니 애청 영어로 could you recommend a book for me? 그랬더니 또 프라이팬이 아니고 나르는 팬. 그래서 뭐 읽어보는 게 어떻겠니? Well, why don't you read the flying pan?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고 고맙다. Great idea, thanks. 라고 고마워할 수 있겠죠. 뭐 여기에 대해서 you're welcome 뭐 이렇게 대답해 줄 수도 있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영화 하나 추천해 줄 수 있겠니? Could you recommend a movie for me? 할 수 있겠죠. 뭐, could you는 will you, can you, would you 모두 가능하죠. 4종 세트죠. 네. Can you recommend, could you recommend, will you recommend, would you recommend a movie for me? I would recommend Bohemian Rhapsody. Bohemian Rhapsody를 뭐, 추천하겠어. 그 다음에 여기에 try는 시험삼아 먹어보다라는 뜻이겠죠. 굳이 여기에 it이란 녀석을 넣고 싶어. 그러면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돼? You should try. Eating a kebab이죠. 시험삼아 먹어봐야만 한다니까. To do가 아니고 doing 와야죠. You should try eating a kebab at the restaurant. You should try. Try 뒤에 to do가 오면 땀 뻘뻘 흘리는 거고요. 시험삼아 먹어보는 봐야만 한다. 맛있는지 너한테 맞는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you should try eating a kebab at the restaurant. 그 식당 케밥 잘 안 되더라. 한번 먹어봐야 돼. 그러니까 뭐 이거 위에 표현하고 서로 바꿔치기 하면 I would recommend a kebab at the restaurant죠. 나는 케밥 추천하겠다. I would recommend a kebab.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요거랑 또 바꾸면 You should try Bohemian Rhapsody 이런 거죠. Bohemian Rhapsody 뭐 Bohemian Rhapsody가 만약에 뭐 음악 제목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뭐 You should try listening to 하면 되겠죠. You should try listening to Bohemian Rhapsody. 됐습니까? 누가 네. 만든 음악이야? Bohemian 퀸. Rhapsody. Queen이 만들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 about으로 추천할 때는 요거 조심해야 된다 했죠. How about watch 하면 절대 안 된다 했어요. How about watching this movie? It's touching. 그래서 이 영화 보는 것 어때? 맞죠? I would recommend this movie 말입니다. I would recommend this movie. You should try watching this movie. You should try this movie.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movie 대신 왔겠죠. This movie is touching. Touching의 뜻은 그러면? 감동적인. 그렇죠. 만지고 있는 이란 뜻도 있지만 감동적인 이란 뜻도 있다는 얘기는 터치는 만지다 라는 뜻도 있지만 그렇죠. 감동시키다 라는 뜻도 있단 말이죠. Don't touch it 할 때는 만지지 마지만 It's touching. The movie is touching. 그 영화가 만지고 있다가 아니고요. 감동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 how about watching this movie? I am touched 하겠죠? 자, touching하고 같은 말은 그럼 뭐다? Moving. 그렇죠, moving이죠. 잘 알고 있네요. move가 이동하다, 움직이다 라는 뜻도 있지만 감동시키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It's moving. It's a moving movie. 움직이고 있는 영화가 아니고요. 감동적인 영화다. I am moved. I am touched. 난 감동받았다. 뭐 바로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봤더니 뭐 누구한테 할 선물? 우리 엄마한테 할 선물. 선물을 너는 뭐 해줄 수 있겠니? 추천해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뭐 how about 뭐 buying 이런 말이 생략되겠죠. 아니면 뭐 giving 이런 게 와도 되겠고요. How about giving? How about buying this cup?
This scarf looks good. I will take this scarf. 이렇게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A가 뭐라 그랬더니 Could you recommend a gift for my mom? 했죠. Could you recommend a gift for my mom? 엄마한테 드릴 선물 좀 recommend 해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How about buying? How about giving this scarf? This scarf, 한번 길어봤죠? It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뜬금없이 I'll take them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만약에 Well, how about these shoes? 그럼 okay. They look good. I will take them. 이렇게 되는 건 아시죠? 네. 그렇죠. Shoes는 복수니까. 반복수 어떨 때 이슈 뭐 그런 사소한 거 단수니까 it 하면 된다는 거 this cup 단수니까 예, 만약에 뭐 could you recommend a gift for my mom and well how about these sunglasses 뭐 이렇게 쓰면 그때는 복수가 돼야 되겠죠 네 오케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대화문 으로 가겠습니다 뭐 하기랑 뭐 하기 배웠더라 우리가 선호하는 거 묻고 답하기랑 추천하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랑 추천 좀 부탁드려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됐다 이거 규현이 안 쓰는 거 어느 거야? 이거겠지? 이게 옛날 거겠지? 이게 지금 쓰는 거겠지? 그죠? 아, 9월 6일이니까. 얘, 내가 나중에 헷갈려갖고, 없애야 돼. 안 쓰는 거. 오케이. 그러면 되었구요. 대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speak one 이구요. 자,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모양이죠? 메이모. 디저트로 먹을 만한 게 있나요? 라고 스파이더맨이 물어봤어요. 이모가 메인 사람 중에 유명인은 스파이더맨이죠. 스파이더맨 본명이 뭐더라? 안먹었어요. 제가 관심 없죠.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오케이. 자, 아까 뭐 텀이었나? 아닌데. 피터. 아, 피터 파커지. 피터 파커. 피터 파커가 메이 이모한테 디저트 좀 먹을 만한 게 있나요? 그랬더니 뭐 이 벌레 먹어라. 이랬겠죠. 스파이더맨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디저트로 먹을 만한 게 있나요? 존재 여부를 묻고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있나요? 했겠죠? 네 뭐 뭔가는 뭔가인데 어떤 뭔가 디저트로 먹을 어떤 거 됐습니까? 뭐 for 디저트 하든지 뭐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래서 do you have라고 하고 있네요 do you have 뭐 is there anything 해도 되는데 진짜 궁금해서 물으니까 Anything, something on there. Is there anything for dessert? Aunt May, 하면 되겠죠. Do you have anything for dessert, Aunt May? 그래서 뭐 something이 아니고 anything 이유는 또 얘기하겠죠. 뭐 뻔한 얘기. 진짜 궁금해서 물으니까. Is there anything for dessert? 해야 되고요. Do you have anything for dessert, Aunt May? 그러면 당연히 없어. 자빈해서 이러면서 대화가 끝나진 않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어느 거 물래? 뭐 묻기? 선호 묻기. 됐습니까? 나올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나오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어우, 피터 파커가 아니고 존이군요. 그래서 일단 P로 시작하는 단어겠죠? 네. 그쵸? 그러면 prefer A or B. 파이 셀 수? 없어요. 케이크 셀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이나요? 오케이. 그래서 well, Johnny. Yes, Johnny. Do you prefer pie or cake? 하겠죠. Do you prefer pie or cake? 됐습니까? Prefer A or B? 됐습니까? Prefer A to B는 A가 더 좋다고 대답할 때 쓰는 거야. 네. 여기는 or야. A가 좋니? B가 좋니? 할 때는 A or B. Do you prefer pie or cake? 그럼 뭐 여러분들 같으면 뭐 cake라고 했을 것 같은데 얘는 뭐라고 그랬을까? 뭐 하여튼 뭐가 더 좋다고 했겠죠? 그래서 I prefer cake. I prefer cake. I like cake better than pie. 됐습니까? I prefer cake to pie. 이런 것들. 뭐, 그렇으면 뭐, 옛다 먹어라. 이러면서 대화가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래서 케이크 중에서도 초콜릿 케이크가 약간 있고요. 됐습니까? 이거는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단어는 뭐겠습니까? some. some이겠죠. not도 없고 묻지도 않으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내가 너한테 좀 갖다 줄게. I will get you some 하면 되겠네요. I'll get you some. I will 뭐 bring you some은 조금 어색할 것 같고요. 오케이. Okay, there I have some chocolate cake. 하겠죠. There is some chocolate cake. I have some chocolate cake. I'll get you some. 그렇죠. some 뒤에 생략하면 some chocolate cake겠죠. 그러니까 사용된 구조는 get A, B입니다. I'll get some. I'll get 지금 사용식이니까 3명식 해보겠다는 얘기죠. I'll get some. I'll get some to you. For you라니까. I'll get some for you. 방금 뭐 한 거냐 하면은 사형식 3형식 할 때 get AB는 A에게 B를 갖다 주던데 순서를 바꿔서 3형식 바꿀 때 get B for A 한다라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오케이. 뚜루루뚜뚜 육과 대화 심화 학습 인쇄 하고 뿅 하고 한 번 더 하고 미리미리 좀 해놓지 선생님 게을러 터져가지고 좀 맞아야 돼. 이렇게 뜸을 들이냐? 전체 내용, 전반적인 내용. 보이의 이름은 나오나요? 네. 그렇죠. 네. 누굽니까? 존이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존이즈 앤트 메이. 그렇죠. 존이즈 앤트인 메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일단 뭐 먹을 거 좀 있는지 후식으로 지금 메인 디시 끝내고 나서 그렇죠? 후식 찾고 있습니다. 풀코스로 드시려고 그러네? 그렇죠? 뭐 엄마도 아니고 이모집 고모집 숙모집 가갖고 풀코스로 먹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앤트메이가 당황하면서 Do you prefer pie or cake? 파이가 뭐 먹을 거 많이 준비해놨네요. 그렇습니까? 이거밖에 없으니까 열어봐! 이럴 것 같은데 나 같으면 그러니까 이거 볼래 저거 볼래 어떻게 더 좋아 그랬더니 뭐 I prefer cake 라고 얘기했죠. 뭐 do you have anything for dessert 였고요 S 두 번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Aunt May OK I have some 여기 I는 뭐 Aunt May had some chocolate cake Aunt May will get Johnny some chocolate cake 그러니까 네. 뭐 내용 파악은 이제 뭐 보니까 메이디시 끝나고 나서 식후죠? 식후에 하는 대화입니다. 식후에 앤트메이와 조니가 대화를 하는데 누가 뭘 찾고 있는데 조니가 디저트를 찾고 있고 있는데 준비된 건 뭐랑 뭐가 있는데 파이랑 케이크 있는데 조니는 뭐가 더 좋기 때문에 케이크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케이크를 먹게 됐다? 초콜릿 케이크를 먹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뭐 초콜릿 케이크 좋아하죠. 좋아들 하십니까? 네. 없으면 먹고 뭐. 네. 그러니까? 비싸요. 작살나게 먹고. 비쌉니까? 네. 엄마가 잘 안 찾아요? 생일날엔 뭐 먹을 수 있겠죠. 내가 방금 생일 프린트 했지? 네.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어요. 오케이. 가까이 그거 안 오나? 선생님이 뭐 뭘 잘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에이, 항상 빈틈이 있고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네, 그렇군요. 눈치챘군요. 오케이. 제일 큰 피해자가 현재 지금 이제 초이군요. 나 빨리 받고 싶다. 나랑 왜 빨리 안 돼? 하나 못 받았어요. 저 초이 받고 싶다. 안 받고 싶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프린트 해줄 거니까요.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뭔지 알죠? 네. 네. 넷 해놓고 또 방금 하나 날렸지. 네 개 하면 되지. 아 멍청. 배고파. 나도.
오케이. 저 막 아구 배고픈데 막 디저트 얘기하고 뭐 파이 케이크 뭐 초콜릿 케이크 막 뭐 머릿속에 뭐 영혼 안 들어오고 머릿속에 막 파이 날아다니고 막 그쵸? 케이크 뭐 됐습니까? 산정 막 날아다니고 뭐 제사상에 올라온 음식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해요? 제사상이요? 네. 제사상은 아무 특이한데 왜 네, 맛있어요. 오사리만 없다면. 아 그래요? 오사리 빡큐. 초이는 뭐가 제일 좋아? 루라. 어. 항상 네가 제일 먼저 먹을 거 아니야? 아니야? 혹시 뭐, 뭐 동생들부터 먼저 챙겨주고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런 스타일 아니겠죠? 생각이 있다. 언니도 괜찮아. 뭐가 제일 좋아? 제사상에 올라. 난 제 뭐 우리 딱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딱 먹어볼 수 있잖아. 음복한다면 딱 먹어보자. 뭐부터 먹는다? 그때 달라. 과일 쪽. 아니. 견과류 쪽. 대나무. 고기 쪽. 아니 그냥 아무거나 대나무면 되잖아. 어떤 거 좋아? 어? 네가 제일 형이니까 이제 산적부터 해 먹는 거 아니야? 역시 소고기지. 아니야? 혹시 뭐 조기 뭐 이런 또 가는 친구 없나? 뭐부터 드십니까? 저 수육 먹죠. 아 수육부터 먹는 거. 수육이나 수육이나 산적. 산적이나. 그렇죠. 고기류. 오케이. 나는 계란이나 김부터 먹는데. 밤이랑. 밤도 괜찮고. 생밤. 생밤 맛있지 않나? 맞아요. 고구마도 생으로 드셔보셨어요? 네. 되게 맛있죠. 네. 저는 구운 거보다 오히려 생고구마 안 먹어본 표정인데? 안 먹어봤어? 먹어봐! 너 엄마가 찌진 부실 때 하나도 안 도와드리는구나. 그니까 고구마 생고구마 안 먹어봤지. 다 나아요, 다. 입술이죠. 먹어봤지? 엄마 찌진 부실 때 하나씩. 얘 먹어봐라. 오, 맛있다. 해봤죠, 그쵸? 네. 안 좋은 거 같은데? 에요! 알겠습니다. 도울 기회가 없어서 그런가? 네, 알겠습니다. 잘 모르는 눈치인데. 아닌데요. 완전 내 아닌데요. 펜 어디였어? 아, 펜 저기 있네. 펜 좀 주실래요? 네. 자, 그런 대화 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10분이니까 요 정도 하면 되겠네. 먼저, 이 친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 참. 이 친구가 아니고 이 친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디 갔어? 인쇄물. 그래서 이제 앤트메이와 조니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조니가 뭐라 그래요? Do you have anything for dessert, Aunt May? 했죠. Do you have anything입니다. Do you have anything for dessert?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그랬더니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Johnny. Do you prefer pie or cake? 하죠. Do you prefer or냐, and냐 뭐 이런 거 안 물어봐도 되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케이크가 더 좋아요. I prefer cake. I like cake better. 그리고 뭐 more 했답니다. I like cake more.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번에는 저 낫도 없고 무지도 하니까 오케이. Okay. I have some chocolate cake. I'll get you some. 그래서 I'll get some for you. 4형식, 3형식 해본 겁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 오늘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받아서 소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튀기 하는 거, 하나는 튀기 안 하는 건지 아시죠? 연습용. 그래요? 똑같은 겁니다. 둘 다 네. 튀기하고 가지 마세요. 네. 하나는 연습용이라고 써주세요. 네. 오케이, 저거들 하셨습니다. 아, 참.